인사돌 이가탄 드시면서 버티다가 병원에 오시면 몇백은 기본, 심지어 몇천도 깨질 수 있어요.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다른 잇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잇몸약을 드시거나 주변에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인데요. 20살 때 스케일링 한 번도 안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양치를 하면 자꾸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컨디션이 좋으면 또 괜찮아졌다가 좀 안 좋으면 다시 또 피가 나고 이러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치과 가면 아플 것 같고 무섭고 겁이 나서 맨날 광고에 나오는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생각이 나서 약국 가서 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피가 좀 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가탄에 소염 성분이 조금 있거든요. 아, 신기하게 치과도 안 가도 되고, 야 이거 꿈의 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다시 피가 스물스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치과 원장님이 스케일링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스케일링 한 방에 감쪽같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사례도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홍길동 씨가 이가 흔들린다고 오셨는데 잇몸에 치조골이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있다 하니까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 내가 인사돌을 얼마나 잘 챙겨 먹었는데 이가 흔들리는 것 빼고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잇몸약만 믿고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빠진 치아와 흔들리는 치아 여러 개를 빼고 임플란트를 무려 7개나 하셨습니다. 몇 배 깨지신 거죠. 20대의 제가 만약에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이 약으로 버텼다면 홍길동 씨 사례처럼 이를 여러 개 뽑고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는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는 잇몸병을 치주질환이라고 하는데, 나야 치주과 전문의. 어떤 치과에서 선생님은 치주질환이 치석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치석이 아니라 치태 때문에 치주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치태는 무엇이냐? 치태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긁으면 이렇게 나오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치태입니다. 그럼 왜 치과의사들이 치석을 제거하라고 할까요? 이 치태가 거친 치석에 잘 달라붙고 그게 굳으면 더 큰 치석이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치주질환의 진단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치은염은 치태가 이렇게 쌓였을 때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치태가 더 쌓이고 치석이 이 아래쪽에 쌓이면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주변에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녹아요. 이 뼈가 녹는 시점부터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이 치주염이 진행하면서 점점점 뼈는 녹게 되고 뼈가 다 녹아서 이 잡아주는 게 없으면 이 치아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돌이나 이가탄 성분이 정말 치주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인사돌은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이 유효 성분입니다. 이것이 잇몸 재생과 항염 효과를 낸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잇몸 재생에 도움이 준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고 주로 동물 실험에서 관찰된 항염 효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인지 후박 추출물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인사돌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이 성분이 항염, 항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구강 내 치주질환을 억제할 정도로 강력 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소량의 비타민 첨가제가 있는데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가탄의 예전 주성분은 염화 리소자임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없어서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성분으로 카르바조크롬을 넣고 이가탄 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혈작용은 조금 있지만 치주질환하고는 무관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제피아스크로브산 토코페럴 아세테이트라는 어려운 이름을 써놨는데 결국 아스크로브산이 비타민C고요 토코페럴 아세테이트가 비타민E입니다 결국 이가탄 도 지혈제와 비타민제를 비싼 값에 사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돌과 이가탄이 식약처에서 장기 복용 금지 처분이 나온 걸 알고 계셨나요? 2016년부터 인사돌과 이가탄 주요 성분이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치료제에서 치료 보조제로 강등되었고 장기 복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과장 광고를 믿고 치과 치료 없이 장기간 복용해서 이가 망가지는 환자들이 많다는 치과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처분이 나온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문학에는 깨알 글씨로 보이지도 않아 복용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다니는 치과에 가셔서 치과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드실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이게 좋은 약이면 제가 제일 먼저 먹을 겁니다. 제 치아는 소중하니까. 그러면 항상 환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잇몸에 도움이 되는 잇몸약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인사돌 이가탄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